자원하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금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가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의 삶 속에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드려진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한경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대내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신 선교사님들 원근 각지에서 귀한 선교사명 감당할 때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는 모든 사역에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녀주실 담임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대를 보호해 주셔서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말씀 듣는 모든 심령들이 위로받고 회복받고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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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몸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임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모든 가운데서도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가 충만한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되시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하나님 음성을 들어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귀 있으시는 한경 담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대례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맡기사며 하나님 잘 감당하여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강동기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베끼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땅끝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담임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벚꽃과 들이로 선포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심령들이 회복되고 위로받고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기로 합니다.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드시고 경배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어마 상과 골짜기 지나는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다지만 혹 죄와 타협하고 살았던 때도 있음을 자백하오니 주님의 정결함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지난주에는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통하여 제 충전과 도전의 시간이 되게 하신 것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추수꾼을 부르십니다. 이에 2주 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2년 선교사 훈련원 미주 훈련원이 개소되었습니다. 선교사 훈련생들이 미주 훈련이 믿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추수꾼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교사 훈련생을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도 선교하리라 다짐하며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푯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마다 나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당회장 한기용 담임 목사님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목소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표적이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독수리인 날개침과 같은 힘을 주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사역마다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 온 열방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어 사역의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GTD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으로의 만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전하시는 한경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감사하옵은 오늘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셨으니 새가족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주의 권속들의 헌신을 받아 주옵시고 은혜 성가대에 곡조 있는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보혜사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자,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큰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답답했던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더러운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하면 바로 로마 시대에 이 사형수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하던 도구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는 우리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곳, 바로 자신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바로 삶의 길이요 그리고 삶의 원리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또 마태복음 10장 38절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십자가 원리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원리,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방식대로 살게 되면 결국은 세상의 삶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장에는 이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이 분쟁이 자꾸 생긴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많은 성령의 은사도 받고 은혜도 받은 성도들인데 그들에게 자꾸 이 분쟁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분쟁의 원인이 뭔가 보니까 이 성도들이 자꾸 이 파당을 짓는 겁니다. 아, 나는 바울파요.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뭐 이렇게 파당을 짓는 이 분쟁이 생겨진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어찌 나누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한 지체된, 예? 그 그리스도의 지체된 그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어찌 나눠질 수 있겠느냐? 왜 이렇게 교회가 파당을 짓고 분쟁이 생겨지게 됐느냐?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결국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도 이 십자가의 원리를 모르고 그냥 세상적인 생각 가운데 세상적인 방식으로 삶의 원리대로 살면 교회도 문제고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는 바로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오늘 이 말씀 보면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일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고 이 십자가의 원리대로 살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참 미련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십자가의 원리대로 살아야 그게 불편한 것 같지만은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참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다니는 이 불편한 그런 삶인 것 같지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야 될 텐데 이 십자가의 원리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바로 십자가의 도를 분명히 깨닫고 십자가의 원리대로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는데 오늘날도 이 십자가의 원리대로 살지 못하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친히 행하여 주신 이 십자가의 원리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원리를 바로 이해하고 십자가의 원리대로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신앙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십자가의 원리가 무엇이냐? 첫째는 낮아져야 높아지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사람으로 완전히 낮아지신 겁니다. 근데 사람의 모양으로 인간으로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낮아지실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완전히 낮아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낮아지셨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낮아지고 낮아지시고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니까요. 이렇게 낮아졌더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셨을 때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니까 낮아지고 낮아지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아지면 높아지는 원리가 십자가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예수 안에서 이 겸손하게 낮아지는 그런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원리대로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좋은 말씀도 듣고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이 은혜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어? 야, 누가 높냐? 누가 먼저 제자 됐어? 딱 이런 소리예요. 예. 아마 베드로가 더 크게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서로 누가 높냐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요 무슨 얘기하는가 들어보면 참 부끄럽고 창피한 세상적인 그 세상 냄새가 그냥 쿨쿨 나는 그런 소리들을 하고 지낼 때가 얼마나 많지만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 으뜸이 되고 싶어? 너 정말 큰 자 되고 싶어? 그러면 섬겨. 그러면 그들의 종이 돼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십자가 원리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이 세상의 삶, 이 세상 방식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교회에서도 서로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이 세상의 삶의 원리는 스스로 막 높아지려고 그럽니다. 막 스스로 자기를 막 높이려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음해하기도 하고 하면서 막 어떻게든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게 세상 방식이에요. 그런데 바로 십자가 원리는 뭐냐면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던 것처럼 그렇게 낮아져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높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1907년 일본의 어느 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의 이 대학에 뭐 독일에서도 학생들이 오고 또 영국에서도 오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여러 나라에서 이 대학에 유학을 온 거예요.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화장실 사용하는 거를
그 나라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이 화장실 사용하는데 이 중국 학생들 화장실이 제일 더럽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중국 학생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가장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처장이 궁금하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지저분하던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 보니까는 한 학생이 매일같이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대견하기도 하니까 그 학생처장이 그 학생한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매일 자네는 청소를 하는가?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중국 학생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제일 더럽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마음이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중국의 명예를 걸고 정말 이 중국이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되겠는가, 그래서 자기는 자기 나라와 민족의 명예를 걸고 이렇게 화장실을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감동을 받았던, 자네 이름이 뭔가? 그랬더니 장계석입니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학생 때부터 벌써 낮아지고 낮아져서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참 뭔가 정말 국가의 명예를 걸고 이렇게 생각하고 참 그런 자세를 보인 이 학생, 결국은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도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어떻게 하면 더 낮아져서 좀 섬길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낮아져서 주님의 모습이 좀 나타나도록 그렇게 좀 살아볼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도, 십자가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래요. 직장에서도 제일 불편한 일, 힘든 일, 좀 남들이 하기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을 막 하려면 이거 겸손해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을 막 그렇게 정말 맡아서 해보세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은혜교회 다니. 야, 나도 그 교회 좀 가봐야 되겠다.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아주 낮아지는 일은 절대로 안 해. 그러면은 어느 교회 다니세요? 거시기 교회 다녀요. 그렇게 얘기해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죠. 선교지에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영혼을 붙들고 그 정말 그 종족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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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과 같이 되어줬을 때 마음문이 열려져서 정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지, 정말 위에 위치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전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죽이고 낮아지는 그 길이 높아지는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욱더 정말 여러분들이 섬기는 공동체 어느 곳에서도 아무개 생각하면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고, 아무개를 보면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고 아무개를 보면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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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에 계시면 나를 째려보지 말고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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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개를 보면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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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생각하면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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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니.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아지는 사람이 능력이라니까요. 그게 십자가의 돈. 구원은 어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겸손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를 낮추면 미련하게 보여질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어야 받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신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 예수님이 나한테 뭘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무슨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십자가의 돈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주셨다니까.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다 내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 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을 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줄 때 하나님께서는 더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 방식은 어때요? 세상 방식은 계속 받으려고 합니다. 주기보다 계속 받으려고만 해요. 어떻게 하면 더 받을까? 어떻게 했는지 받으려고 한다면.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는 자꾸 주는 거예요. 주면 줄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펌프에 물을 이 펌프질을 해서 물을 얻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 이게 보면은 정말 이 마중물밖에 딱 없을 때 이 딱 한 바깥밖에 없다.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걸 보여야 돼요 거기에. 그걸 부지 않으면 절대로 펌프질을 해서 물이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있는 것을 과감하게 줄 때 더 풍성하게 얻도록 하는 그 원리.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바로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이 비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받는 것도 복이죠. 주는 것도 복이죠. 근데 더 큰 복은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주며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참 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풍요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과 물질의 자유함을 갖고 마음껏 나누고 베풀며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지난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3년간 우리 교회는 자체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체 성전이 없는 가운데 교회가 개척 때부터 처음으로 한 것이 뭐예요?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주는 거잖아요. 선교는 물질을 주고 그리고 정말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나누는 일은 제일 크게 중요한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약속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나누는 건 그런 복음만 줍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교회도 필요해요. 교회당도 필요해요. 사역자들도 세워야 돼요. 계속 이런 일들을 위해서 계속 나누는 일을 해왔습니다. 교회가 뭐 항상 그런 가운데 우리는 성전 건축은 꿈도 못 꾼 거죠. 왜냐하면 뭐 교회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들어오면 다 선교하느냐고 모든 것을 다 나누는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선교지 갔는데 보면은 본교의 교육부 교실보다도 훨씬 잘 꾸며진 그런 선교지들도 많죠. 예.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너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본다면 참 미련한 거죠. 아니 자기 집도 없으면서 선교지에 집을 줘주는 거니까 자기 집도 없으면서 자기도 새빵 살면서 선교지에는 번듯한 교회를 번듯한 학교를 그리고 그렇게 많은 죄종들을 세우기 위해서 신학교를 그걸 매달마다 지원을 하려는 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계속 다른 교회들은 다 성전 건축을 할 때 우리는 그냥 새빵 살면서 전전긍긍하면서도 계속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눠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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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면서 살았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모아도 모아가지고 건축하려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예배당과 이 부지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정말 선교하는 것이 요즘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이 단기 선교를 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에 참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또 어려운 그런 단체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그냥 계속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교회들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을 계속 나누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겠어요.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광신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이 이제 천국 가셨잖아요. 목사님 다 주고 가신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뭐 한 게 하나도 다 주고 가셨습니다. 그 선교지를 같이 다니면서도 항상 때로는 내 가슴이 발딱발딱 뛸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만큼 좀 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하나도 없으면서 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데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줄 수 있다는 게 능력이라니까. 예. 아무것도 없는데 줄 수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를 주면서 살 수 있다는, 세계 선교 마무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주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는 자에게 더 많은 것으로 줄 수 있도록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저희 목회 철학은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주고 생명,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목회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귀한 복음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회다.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교회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동원해도 아깝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그래요. 이 성전이 건축되느냐고 많은 비용이 들어갔지만 만일 이 성전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아도 이 성전을 짓느냐고 많은 비용이 들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아낌없이 나의 모든 것을 줄 때 바로 주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가 그 모델이에요. 계속 주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는데 그러면은 이 교회가 망하든지 문을 닫아야 되는데, 아니 신기하게 우리 교회는 점점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지고 있으니, 우리 성도들도 더 많은 것으로 복을 받고 있으니,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포기해야 얻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스러운 천국에 계셨던 이 영화를 포기하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자신이 포기되어졌어요. 이 포기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포기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지극히 높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포기해야 얻는 원리는요,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치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다고 해요. 땀방울이 핏방울까지 기도하신 게 뭐냐면 뭘 선택할 것이냐, 이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바로 이 육신적인 생각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이냐 했을 때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육신적인 생각을 포기하고 육신적인 삶의 소욕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것까지 다 주시는 이 놀라운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예요. 여러분, 전도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식물을 물 위에 던지래요. 이런 어리석은 짓이 어땠습니까? 물 위에 던졌는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은 믿음으로 자신의 소유를, 육신적인 생각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네가 포기했던 것이 네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농사를 짓는 데는 법칙이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심는 것도 역시 당장 먹는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근 시에 당장 양식 먹을 게 없어요. 그럴 때 분명히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이 심어야 풍성하게 거두거든요. 심어야 거두는데 지금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이 심을 거를 그냥 먹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걸 심느냐 먹느냐 그랬을 때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은 이거 심어야 되거든. 그래야 내년을 기약할 수 있죠. 기대할 수 있죠. 내년에 풍작을 기대하려면 지금 어려워도 심어야 된다면, 그럼 심으려면 먹는 거 포기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만큼 심고 살고 있는지. 아니, 불황이다, 뭐 힘들다, 어렵다 그러는 환경일수록 땀 흘린 만큼 열매를 거두게 돼 있는데 내가 지금 심고 있는가? 심어야 뭔가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은 부지런히 복음을 심어야지. 복음을 부지런히, 기도를 심어야지. 기도를 해야 응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 아멘이 어디 이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를 부지런히 심는 거예요. 기도를 부지런히 심는 거예요. 말씀도 부지런히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야 기도할 때 말씀이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심령 속에 담아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헌금 생활 맞잖아요. 11조 부지런히 심어야 되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것을 그 부지런히 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뭐 어쨌든 한여름에,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헌금 내기만 하면 시원해지잖아요, 그죠? 에어컨 틀 필요가 없으면 시원해지는 거죠. 근데 뭐 요즘은 그렇잖아요. 뭐 헌금 시간도 없는데, 뭐 우리는 뭐 헌금 시간도 없잖아요. 낼렘 내시고 말렘 마시고 그냥 헌금 시간 자유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건 내가 정말 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심고 살고 있는 것, 그걸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거두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마다 공통점은 바로 포기해서 얻는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노아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앞으로 홍수 심판이 온다는 그 방주를 준비하라는. 여러분, 방주를 준비하려면요 포기할 게 너무 많다고요. 세상적으로 살아야 될 그런 포기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방주를 매일 준비하고 있는 노아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죠. 저 미련한 저 친구, 미련하게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뭐예요? 이 방주 준비한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요, 자기. 포기한 것은 세상 사람이 자기를 봤을 때 미련한 게 보여지지만 결국 내가 세상적인 거 포기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방주를 준비했는데 결국 그 방주가 내 것이 됐다니까요. 결국 그 방주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이 많잖아요. 근데 결국 그 포기한 것이 그게 미련한 짓이었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이 보면 미련하죠. 그런데 결국은 그 포기했던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게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리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바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이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 너무 편안한 환경, 너무 좋은 환경이. 그런데 그것을 포기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엄청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정말 불편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도 뭐 행복한 고민이죠. 너무 사업이 잘 된 거예요. 그 서로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서로 동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야, 우리 싸우지 말자. 창세기 13장 8절로 9절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잖니. 나를 떠나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예요.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보라고 그러고 다 네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참 포기하는 거 이게 안 돼. 그것을 포기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본다니까요. 아,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미련한 짓을 하는가 그렇게 본다니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예? 정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나누는,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계속 모이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것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인 줄 믿으셔야죠.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시는 김계혁 선교사님, 전쟁 통해 미국 시민권자들 다 나가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현지인들조차도 다 집을 떠나서 살려고들 막 피난을 가고 난리인데 자기는 가방을 들고 차마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 또 우리 부인되는 김주순 선교사님도 여기 치료받기 위해서 왔는데, 그럼 여기서 좀 더 건강을 위해서 지내야 되는데 다시 또 폴란드를 통해서 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폭격 맞은 곳, 어려운 지역, 그 다니다가 이제 자동차가 다 이제 뭐 망가지고, 그래서 자동차 새 차를 사가지고 그 전도지하고 이 먹을 식품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계속 아주 바보 아니냐고. 사람들은 다 나오는데 자기는 거기서 남아가지고 계속 그 사역은. 아니 며칠 전에는 저한테 목사님 건물을 사야 되겠다고. 아니 지금 폭격 맞아가지고 다 나가는 판에 거기서 건물을 사겠다는 거예요. 건물을. 이곳을 사면은 여기에 쉘터를 만들고 그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거기다가 먹고 재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고 예배를 드리고 여기다 예배당을 만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편으로는 나한테는 돈 얘기를 하지 마라 이렇게 마음에 싹 그런 게 오면서도 정말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나 우리 선교사님 너무 자랑스러워. 나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자기 삶을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고 보십시오. 그렇게 포기했을 때 주님은 더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더 많은 제자들을 세워주게 하시고 그 지역에 놀라운 부흥을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면 얻는 원리가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일수록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되고 환경적으로 막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람들이 더 위축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활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선교를 하고 어떻게 헌금을 하고 어떻게 일할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 100살에 난 자식을 어떻게 바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포기하고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도 살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축복하시는 여호와일에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만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면 이 세상에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마 지금보다 더한 환난이 이제 더 무섭게 닥쳐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로 십자가의 원리대로만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엄청난 위기를 우리는 겪었어요. 2020년 3월 16일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처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못 드렸잖아요. 저렇게 카메라 한 대 놓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할 뿐 아니라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텅텅 빈 성전에 헌금 시간도 없죠. 성도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꾸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은 사방은 막혀서도 하늘은 열렸다. 그러므로 기도하자 기도 우리는 2주 비상기도 100일 특별 새벽기도 그리고 1000번째 새벽기도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3년이 넘게 1000번째 새벽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으려면 이 새벽 잠을 깨워야 돼. 예? 새벽에 잠자는 걸 포기해야 된다니까. 목사님이 매일 새벽 나오니까 하, 목사님은 잠이 없으신가 보다. 여러분 저도 가끔 침대를 이고 온다니까 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육신적인 나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지금 보십시오 더 많은 것으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들었다고요? 돈이 없다고요?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래서 못한다고? 아니요. 바로 육신적인 것들을 철저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목숨을 걸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나누는 일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일에 우리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십자가의 원리대로 삶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정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다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똑같은 동종의 사업을 하는데도 야 십자가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다르다니까요. 어떻게 저렇게 낮아져서 겸손한,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어려운데 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육신적인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저렇게 드려질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삶,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미련하게 그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능력자들로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자신을 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주셨습니다. 죽으시기까지 주셨습니다. 독자까지 주시니까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주님, 십자가의 원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낮아지고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더 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포기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생각하면 찬양 드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두 손 높이 드시고 되시고 한 3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원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낮아지고 더 겸손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 온전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낮아지고 아버지 겸허하지 않게 겸손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며 주여 해주는 아버지의 나눔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며 주여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십자가의 원리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원리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십자가에 두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으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 주신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위축당하지 마시고 어떤 뭐 환경에 위축당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항상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그래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십자가의 원리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GTD 198기에 참여한 모든 캔디데이트와 팀멤버들이 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일절 틈타지 못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고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세계 나가 사역한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 GMI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지마다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사 깨끗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휴증 없을지어다. 암세포 없어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종양은 사라져라. 예수 이름으로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지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주간도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하나님께 영광 돌린 소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하는 모든 곳곳마다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발걸음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손을 대는 일들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소원합니다. 간절히 드리는 그 기도 1000번째 기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간과 물질에 자유 안 갖고 마음껏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한 모든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만배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만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감화 곁에 충만하옵신 은총이 십자가의 원리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